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기대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북한이 또 어제 아무런 협의 없이 지난번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평창 동계올림픽 전야제의 일원인 금강산 공연을 갑자기 취소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또 청와대 참모 그리고 정부는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전 세계로부터 유엔 제재 압박을 피해가려고 하는 하전양면식의 두 얼굴에 북한의 김정은이 벌리는 이 술책에 아무런 대책 없이 넘어가는 문재인 정권의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초청은 정말 무모하다 못해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걱정을 이뤄 반짬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가짜뉴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211건을 고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짜뉴스를 뿌리 뽑을 때까지 고소고발 조치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고소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로남불 중에 내로남불, 왕내로남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광우병, 천안함, 한미 FTA, 메르스 등 각종 괴담을 생산하고 온라인상에 퍼뜨렸습니다. 또 바로 옆에 지박이, 바로 옆에는 노무현 패러디입니다. 노무현 패러디는 이번에 고발당했습니다. 우리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그 보이시죠? 그림을. 그 다음에 지탈영해서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그 다음 박근혜 동영상 19금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단을 해서 목의 위에 부분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희들은 끝없는 굴욕에도 우리 당은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정당의 역할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국민을 고소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온라인 민심이 최근 악화되었다고 해서 여당의 권력으로 국민을 탄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후보 시절 이번 신년 기자회견 때 악플에 대한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그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악플에 대해서 참아야죠 뭐.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문자폭탄, SSI 공격을 지금 대선 후보들이 받는 양보다 훨씬 많이 받아 그에 대한 불편한 적은 없다. 받았지만 불편한 적은 없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또 밝히고 또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의 고소 철회를 촉구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주십시오. 둘째, 고소당한 네티즌이 계시다면 저희 한국당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으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셋째, 경찰과 검찰의 공정성 지켜보겠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민주당 고소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독재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포갑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자시할 수는 없습니다. 문파, 달빛기사단, 문꼬로소리, 문각기동대 등 가짜뉴스 명예훼손 사례를 고소한다면 수천 건의 고소도
가능한 상황임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